다양한 고전 명화부터 영화 속 주인공까지 실루엣에 따라 소재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한 원피스. 원피스는 그 다양한 모습만큼이나 시대의 흐름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 변화해온 옷인데요. 오늘은 신현빈 배우님과 함께 원피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유럽 전역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었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며 직물을 빠르고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뛰어들면서 사회로 진출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노동자 계급에게는 땅에 끌릴 정도로 길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장식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귀족 계급은 어땠을까요? 귀족 남성을 중심으로 오뜨쿠티르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여성 귀족들 역시 오뜨쿠티르에서 옷을 맞춰 입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사교용 원피스, 웨딩드레스 등 격식 있는 자리에 입는 옷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복의 변화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 간결하고 편해진 남성의 옷과 달리 여성의 옷은 여전히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1880년대부터 시작된 서프러제트 운동이죠. 발목을 덮던 긴 치마는 무릎과 비슷한 높이로 짧아지고 곡선을 중시하던 원피스 디자인은 직선의 요소를 담아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제작된 영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해서 오드리 헵번이 입었던 블랙드레스는 원피스의 혁신으로 불리는데요. 화려한 치장을 더하지 않더라도 특유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피스. 현재까지 원피스는 사람들 사이 멋을 드러내는 패션이자 일상과 함께하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섬의 브랜드 마이는 시대에 걸맞게 여성의 주체성을 담아낸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오랜 역사에 걸쳐 변화해온 원피스처럼 섬세한 자수, 곡선미, 현대의 세련됨까지 모두 담아내며 많은 제품들을 선보여왔죠. 1988년 런칭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마이는 여성의 멋스러움을 고민하며 변화해왔는데요. 클래식한 무드와 현대적인 세련미를 갖춘 오드리 헵번의 드레스처럼 특유의 우아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요. 스커트 부분은 특히나 구조적인 변형을 통해 절제된 볼륨감과 실용성을 모두 갖췄는데요. 수많은 고민과 변화 속에 탄생한 드레스의 역사 속 마이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까요?